안녕하세요. 아빠 사장님 한의사 남편 아싸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분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자물쇠 뭉치부터 먼저 조립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물쇠 원래 뭉치죠. 자물쇠 뭉치인데 뭐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안쪽이고 이 부분이 안쪽이고 이 부분이 바깥쪽이라는 걸 알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제 그냥 상식으로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작동이 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열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돌려도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예 이 부분이 구동을 안 하죠.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락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젖혀져요. 젖혀지면서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이랑은 많이 틀린 거죠. 이 부분이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밀거나 또는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움직이질 않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안에서 뭐 문을 밀었다거나 이 자물쇠는 이 도어락은 이제 푸시풀 형식이기 때문에 밀거나 당기면 열리는 거잖아요. 또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움직여주면서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이해가 잘안 돼서 아니 이게 왜안 열리지? 조립을 어떻게 건전지를 끼워야 이 부분이 작동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이걸 사왔는데요. 게이트맨 그 현관 도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 보조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그 게이트맨 도어락 같은 경우에 이제 구멍이 여러 군데 막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구형 방식이 달려 있던 자리에는 이런 보호대를 써서 이제 구멍을 막아줘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이 이미 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멍이 저렇게 다나 있잖아요. 근데 처음 장착하게 되면은 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동봉된 박스 안에 보면 시공 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공 지본이라고 이렇게 생긴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맞게 이 도면에 맞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먼저 이걸 뚫기 전에는 본체부터 먼저 장착을 하고 본체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본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본체는요, 보시다시피 좌수 우수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왼쪽 손으로 열게 되는 안에서 봤을 때 왼쪽 부분에 손잡이가 가는 부분이라 좌수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좌수형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안쪽 부분, 이쪽이 바깥쪽 부분에서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우수형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지붕이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우수형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좌수형, 우수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뭉치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설치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빼냈던 그 부분의 부속을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걸림쇠가 이쪽으로 가 있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돼요. 두개 볼트로 그냥 고정을 하면 되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뭐 아주 간단한 가정용 공구로도 지금 장착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거나 뭐 되게 전문적인 공구가 필요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문에 구멍을 내는 거는 좀 전문적인 공구가 좀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두 군데를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는 건 맞는데, 이두 부분이 너무 꽉 끼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이 걸림체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동작을 사용을 해보면서 유격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물쇠 뭉치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아까 그 시공 도면을 가지고 타공을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사가 제대로 나사의 중심에 그 부분이 가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스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이제 타공할 수 있는 면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다행히 저는 지금 이전에 그대로 뚫려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지금 제대로 좀 뚫려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였었는데요. 원래 도면에는 이 부분에 32mm짜리 그 구멍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철판을 뚫을 수 있는 홀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대로 제가 어제 뚫겠다고 목공용 홀쏘를 사용해 봤는데, 목공용 홀쏘가 보시다시피 힘이 되지를 않아요. 힘이 되질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만 내고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있는 철판 뚫는 길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두 개를 뚫었고, 바깥쪽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로 이런 선이 나와줘야 돼요. 네, 선이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구멍만으로는 되지가 않고 이렇게 이 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뚫리거나 뚫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터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있는 공구를 가지고 텄고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조립에 들어갈 건데요. 조립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주요 그 자물쇠 뭉치에 이 커넥팅 로드를 장착을 할 겁니다. 커넥팅 로드를 장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길게 생겼고 어떤 건 이렇게 약간 짧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짧은 부분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F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프론트죠, 프론트. 그래서 이 바깥쪽, 이 프론트 쪽이 반드시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오류가 생기면은 문이 안 열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구멍이 있는 곳에 이 고정쇠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F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본체를 조립을 해야 되겠죠? X300FH의 본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 부분이 이제 수차 패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그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카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되고, 이렇게 당겨서, 푸시앤풀이죠. 그래서 당겨서 구멍을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착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전선이 있어요. 이 전선이 여기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줄을 써서 혹시 여기에서 딴석 때문에 전선이 끊어지더라도 큰일 나니까, 줄을 이용해서 좀 다듬어줬었고요. 이렇게 밀어넣어주시고, 그리고 뚫러진 구멍으로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로드, 주요 부동 로드가 딱 들어가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사온 그 보강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판은 앞뒷면 구별은 없는 것 같고요. 아, 내부 외부 구별은 없고 이렇게 해서 장착하면 되고 네, 이 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장착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될 것 같네요. 한번 이거죠. 이대로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본체가 일단 장착이 됐어요. 이제 이 구멍도 가려졌네요. 그죠? 그래서 보강판이 이런 형식으로 먼저 들어가 주고, 네. 이런 형식으로 아까 들어갔었죠. 했던 대로 육안에 맞춰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보강판과 더불어서 이제 안에 내부에 장착될 판입니다. 이 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얘도 얘는 이 구멍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을 빼주시고 1차적인 결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여기에 1차적인 결속으로 4개의 볼트로 조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 볼트를 끼웠고요. 처음 볼트가 이제 아무래도 보강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꽉 쉽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뒷면을 좀 밀면서 채워야 해서 그럼 먼저 한 개를 채웠고, 윗부분에는 화재 보호 장치라고 이렇게 생긴 철판이 하나가 더 붙게 되네요. 이 철판이 아마 안에 있는 회로를 좀 보호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선을 좀 보호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제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꽉 조았더니 밖에 자동체가 잘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가조립을 해보고 시험가동을 해보고 약간씩 풀어준다거나 조금 더 조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판들은 다 조립을 했고요. 이제 내부의 모듈을 장착을 하면 조립이 끝납니다. 네, 내부 모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고요. 두 개의 총 다섯 개 볼트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로 고정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꽂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두 군데를 방향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군데에 선을 꽂아서 일단은 준비를 해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네 군데, 다섯 군데에 볼트를 조여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네, 먼저 그 건전지를 체결을 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이 들어오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잘 튀어나오네요. 이 부분들의 그 볼트들을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서 걸리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나오다가 중간에 멈춘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열었을 때 다 안 들어가고 멈추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한 번에 좀 잘 되게 됐네요. 이 모델이 제가 이 모델을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읍자 걸쇠 같아요. 그래서 기읍자 걸쇠가 돼서 밖에서 문을 따려고 했을 때 이 기읍자 걸쇠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특별하게 또 선택을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다섯 개의 볼트로 고정되고요. 선이 안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안에서 약간 조정을 해주고 고대하고 끼워서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는 볼트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구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걸려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긴 드라이버로 바꿔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안에서 수동으로 무선 연결되어 있는 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기까지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블루투스 모듈이 같이 오기는 했는데 저는 쓸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얘가 계속 좀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 소모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빼두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장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회색 버튼은 이제 오토 클로즈 기능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눌러주면은 네. 수동으로 이제 그걸 눌러야지만 예, 닫히고 예. 그리고 수동으로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이제 자동으로 돼서 안에서 이제 감지가 되면 이 부분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R 버튼은 이제 앞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또 번호키를 수정하고 그리고 카드키 같은 것들을 등록할 때 쓰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지문이랑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거는 설정하는 거 쉽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는 문을 열어버리면 문을 열리게 되고요. 잠겼을 때 바깥쪽에서 지문을 이용해서 오른손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물론 번호로도 할 수 있고 또 잠수 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립하는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제 번호키를 교체하는 거가 그렇게 막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아무래도 첨봉을 해야 된다거나 타공을 해야 될 때 아무래도 전용 공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설명서만 잘 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DIY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